나 지문 뭐야?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지금 고전시가 문제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애들 참 학습 열심히 하겠다. 자, 이제 국어 시험지가 달라집니다. 1번에서 거미 새끼 나와버려. 1번에서 보통 얘들아, 이거였잖아. 다음은 한 발표자의 강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등교계약과 관련한 현황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표가 5개 나올 건데요. 알아서 독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쓱 합법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문학 문제가 먼저 나와요. 화작문부터 푸는 애들이 있고 문학부터 푸는 애들이 있고 비문학부터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예열부터 그렇게 빡세게 뇌에 침범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부터 푸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시험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문학이에요. 예. 백석의 수라, 이거 많이 봤죠? 백석의 수라. 그 다음에 김선우의 신의 방. 지금 현대시 하나에,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린 검은 털에 자연 얘기들 많이 이제 읊조리고 있죠. 이거 읽으면 하나도 몰라. 인정하시죠? 하나도 집중이 안 돼! 그냥 약간 옛날 얘기 듣는 느낌? 그냥 할머니한테 전래동화 듣는 느낌? 쓱! 가면은 바로 문제 풀어야 돼. 뇌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이런 느낌의 시들. 인정하시죠? 귀뚜라미 울고 있다. 거미 새끼가 지나간다. 산 속에 원숭이가 뛰어논다. 자, 여기서 심상 같은 것도 잡아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 그냥 할머니와의 전래동화. 오케이. 현대시 두개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대시 두개 자체는. 왜냐면 국어 1번부터 여러분들 이게 국어 시험 잘못 보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어 1번부터 어려운 문제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첫 번은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근데 5번부터 10번부터 바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자, 극혐. 자, 5번부터 10번부터 비문학. 빡빡하죠? 약간 철학 지문 느낌인데요. 데카르트 나오네요. 라이프니츠 나오고. 네네네. 이원론자. 그렇죠.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심신 이원론입니다. 독서 지문입니다. 독서 지문. 이거는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 5번 보세요.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려 윗글을 추천하주거나 할 때, 가에 들어갈, 와. 왜 교보문고식 운영하죠, 이거? 왜 이거 갑자기 알라딘식 운영하죠? 이 문제 보고 약간 깜놀. 약간 2014 예비시행 때, 비문학의 독서 제재 있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야. 사라진 그 문제.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만 독해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6번도 뭐,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들어가겠죠? 오케이, 동일론자 되다. 이건 뭐, 내용 잘 이해해야 되죠? 8번. 자, 가나 나오는데, 저 일반적인 지문에다가 예시 꼬라박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주 풀어봤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판 문제 얘들아 철학 지문에 막 자주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인정? 종종 등장했는데 다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5번부터 10번 지문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건 5번하고 9번이에요. 단순한 내용일치가 아니라 입체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비문학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긴장 빠세요. 예. 이거 자꾸 생윤해버리잖아. 철학자끼리 지들이 비판하잖아 이거. 소피스트 넌 그게 아닌 것 같아. 소크라테스 그게 무슨 말이야. 지들끼리 싸우게 홀로그램식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두 주장 모두 옳은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갑자기 여기서 100분 토론.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진짜. 자, 10번. 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 어휘 문제. 인정하시죠? 수능장에서 내가 네이버 지식백과 그 자체. 이거 안 맞추면 너무 씁쓸하다. 이거 좀 맞춰주세요. 11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문학 같다가 비문학 같다가 문학.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야, 얘들아. 문학 배치는 바뀔 수 있겠지만, 문학하고 비문학 계속 와리가리쳐. 나중에 가면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융합이 돼요. 자, 박시전. 자, 이거 평가원 포함해가지고 이거 5번 나왔는데, 진짜 박시전. 나 이거 얘기 기억할 것 같아, 박시전. 이거 박시가 조금 그, 천대받잖아. 좀 이미지도 좀 별로고, 성격도 안 좋아서, 맨날 15호님이 혼내가지고,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중에 조력자의 도움으로, 갑자기 예뻐진다던가, 복수를 시작하고, 갑자기 산에서 벡터맨이 된다는 이 감성. 계속 똑같잖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이야기, 맞죠? 박시전 이 감성 아니야, 얘들아? 아닌가? 박시전 내가 원본 도서 본 적도 없거든? 근데 오수하면서 그 지문 다른 부분만 5번 읽어서 거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 이 감성. 그래, 노복. 나 이거 노복 많이 봤는데. 이거 노복? 노비 아니야? 노비 도와줬네? 나 지문 볼게. 이게 지문이 지금 두 개가 넘어가. 집중해야 돼. 나 지문 뭐야?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조보? 조보? 조보가 뭐죠? 그럴 땐 보기로. 자, 우리들의 희망 보기. 한글 고소설 박시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성 족자들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제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 관... 봐봐.
이거 벌써 차이점 느껴지잖아. 박시전은 여성 독자들을 홀렸다면 조보는 남성 독자들을 홀렸고, 박시전 같은 경우는 허구적 여성을 제시했다면 조보는 실제적 여성을 제시하죠. 벌써부터 차이점 드러나죠. 내가 봤을 때 보기로 먼저 눈 돌릴 사람 진짜 많아. 지문이 하나가 아니야. 자, 일단 고전소설 어떤 느낌인지 아셨겠죠? 문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보기도 길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 빡세게 주어져요 이거. 자, 16번부터 21번 문제 비문학. 와, 음악 지문 얘들아 아주 가끔씩 나오잖아요. 특히 EBS에서 맨날 모차르트 치고 있고, 단음계 장음계, 어? 음악의 역사하면 개꿀인데 그 음악의 원리 있잖아, 그거 하면 극혐 인정? 약간 물리학이랑 섞이면서. 음악 지문도 쉽지 않잖아. 그래, 이 감성. 이거 비문학이에요 얘들아, 화작이 아닙니다. 근데 비문학에 가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기 가하고 여기가 나였어, 인정? 예전엔 여기가 가고 다음 문단이 나여서 가다 놓은 저기 요약하고 나다 놓은 요약함 끝이었다고. 근데 지금 가가 끝나지가 않잖아. 뭐야? 음악과 관련은 두 개의 지문이 주어져요. 음악과 관련한 지문이 두 개예요 지금. 16번 보세요. 대놓고 지금 지문 사이의 공차를 물어봐. 거시하고 미시도케가 둘 다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 17번 갑자기 또 노자가 나와버려. 와, 문제 자체가 보는 입장에서 스릴이 넘치긴 하거든. 왜냐면 음악과 관련해서 지문 두 개 던져준 다음에 그것도 시대적 배경 둘이 다르고 서양하고 동양 다른 다음에 또 노자도 다르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도 굉장히 종합적 이해를 요구한다라는 거. 에, 자꾸 책 좀 읽으라고 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죠. 지금 비교과 준비도 빡세기 때문에. 21번 이거 봐봐. 이런 문제. 독서활동 과정. 지금 한 달에 책 읽는 개수 0.8권이거든요? 독서활동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돼. 다음은 학생의 유튜브 시청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유튜브 블로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댓글 남기기, 광고 넘기기, 좋아요 입력하기. 많은 유튜버들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을 요구한다. 유튜브 시청 과정으로 바뀌어야지 이거. 지금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문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제는 허수들, 기사미들, 와리가리 치고 전체를 못 보고 계속 서칭하는 친구들은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는 그 감성이에요. 예. 자! 얘들아 이거 봐. 지금 사진 봐. 지금 고전시가 문제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너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미래 교육적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그림도 고전시가와 융합하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들 참 학습 열심히 하겠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쓰여 있다. 와, 개야 짖지 마라. 밤사람이 다 도적가. 개가 도망가니까 짖지 마라. 두목지 호거리 님 추심 딴디노라. 기생들에게 인기 많아 당나라 시인이 님을 찾으러 다닌다. 그 개도 호거래 집 겐치 듣고 짬짬하더라. 뭔 소리죠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사음보인 것밖에 모르겠네요. 네. 이게 지금 문학 자체가 전반적으로 얘들아 이 보기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네. 이게 적용이 돼야 돼. 다하고라. 하나의 글 안에 지금 고전시가가 담겨있어요. 아까 현대시 같은 경우도 두 개를 합성했죠? 고전시도 하나의 전체적인 긴 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비문학의 고전시가판이랄까? 가나다라 작년 수특에 있었다고? 와, 근데 이게 지금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향유 양상. 와, 가나다 하나씩 나오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학을 조금 더 중층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라는 조금 느낌이 좀 나네요. 이거 이광수 무정이네. 맞죠 여러분들? 이광수 무정 맞죠 이거? 영치하고서 선영이? 자, 갑자기 선선선영이 나옵니다. 또 이거잖아, 이광수 무정. 나는 기차표에 올랐다. 기차는 출발했다. 난 눈물이 난다. 밖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생각난다. 그녀를 잊어야 된다. 난 이제 중립국으로.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러브의 번역으로 처음 재밌긴 하다, 되게. 국어 공부가 되게 재밌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쓰는 입장에서 좀 극혐일 것 같긴 해. 보기를 엄청 친절하게 주긴 하네. 비문학 지문, 이제 기술 지문, 기술은 언제나 극혐이죠. 진짜 전기 관련해서 정전기하고 한국전력공사밖에 모르죠? 전기세도 심지어 엄마가 되는데. 자취하신 분들 말고는 전혀 궁금하지 않는 충전기 이감성. 사용 설명서 중 일부이다. 와, 이런 문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실생활의 어떤 정보 처리하고 연관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보여요. 저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장문 느낌 나잖아. 화장 느낌 다 섞는다니까 비문학도. 예. 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어휘지문 이거 같은 경우도 문법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공통 선택에는 남아있다. 봐봐, 공통이 전체 34개예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수능까지는 몇 문제죠? 비문학 15개, 문학 15개잖아. 그럼 30개잖아. 근데 지금 문학하고 비문학이 시간이 많이 들잖아, 화작문에 비해서. 시간 압박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자! 공통이 먼저 나오고 뒤에 선택이 나와버려. 이거 먼저 풀고 가도 되긴 하는데 시험지 순서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35부터 37 여느 발표와는 다르지 않은 느낌입니다. 38부터 41도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의 융합적으로 재밌겠네요. 레미제라블 재밌겠네요. 네.
38번. 자, 국어 고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죠. 와리 가르치는 이느끼.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화법과 작문은 지금 고3분들이 응시하는 2021 수능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42, 43, 44, 45. 나쁘지 않아요. 작문 8번에서 10번 보는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매체 보시죠. 그 문제 언어와 매체.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존 문법, 고3들이 보는 문법 문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야, 얘들아. 37도 나오는 거죠, 37도 단독 문제. 요거 탈락, 축약, 첨가, 이감성 나오는 거죠. 근데 충격인 거는 바로 40번부터 42번입니다. 지금 매체 문제가 40, 41, 42, 43, 45. 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종이신문을 갖다 박아놨어요. 종이신문 하나도 안 읽는데 이거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이거 출제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괜찮을라 모르겠어. 포털사이트하고 엮어내는데 매체 자체가 처음에 약간 띠용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생소해요.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 자체는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대충 빠르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쉽게 고르긴 힘들죠. 문법에 자신 있는 분들은 언어와 매체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법을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어 영역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이 확실히 어려워. 선택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유불리 때문에. 선택을 어렵게 낼 수가 없고. 머리 좀 식히고 가자.